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크래프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대한투자 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YC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뉴욕 증시는 네. 뭐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저께 이제 10회 쇼크로 인해서 미증시가 이제 다 조정 좀 보였다가 어제는 반발 매수가 곧바로 들어갔고요. 시카고 연은총재 이제 완화적인 발언도 있었고, 뭐 연준의 금리 시점 자체가 뭐 뒤로 밀릴 수 있지만은 아직은 여전히 연 3회, 뭐 3에서 4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시장 금리가 좀 단기차 중심으로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 나왔고 러셀이 더 강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를 잘 보면은 대체로 이제 그 접히 PBR 관련 종목들, 그 기업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차익이 나왔던 것이 최근 시장 주도주,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가능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온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다소 좀 그 저피벨 관련 그 테마 때문에 다소 소외되었던 이제 기술주로 성장주 쪽에서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은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다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금감원 쪽에서 홍콩 ELS 자율배상 관련해서 좀 그 금융권을 좀 압박하다 보니까 이제 KB 금융을 비롯해서 이제 은행주들이 좀 약했던 것들은 아마 이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1월달 10회 그 지수를 가지고서 앞으로의 이제 금리 인하 경로를 예상하는 거는 다소 좀 시기상조라고 좀 보는 게 대다수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3월 그 FOMC까지 이제 2월 달에 고용지표랑 CPI 지표도 봐야 되겠고 또 연준의 그 점도표라든가 또 3월 FOMC라든가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재 회견까지는 좀 더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금리 그 인하 경로를 이제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를 예측하는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보통 CPI 쇼크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3주 정도는 조정세가 나왔던 거를 감안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3월까지의 관망 심리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일 그 저피벨 업종을 쏠렸던 것들이 국내에는 방산이라든가 엔터게임 쪽으로 이런 성장주 쪽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적금에서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존의 이제 주도주 종목들을 계속 쫓아가는 것보다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저가 메리트가 생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 들고 또는 3월까지는 좀 낙폭 과대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리 예측하는 것은 인하를 예측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3월까지는 좀 관망세 분석을 해주셨고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좀 낙폭과대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지수가 지금 미국의 이제 통화량 지수를 거의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지표상은 차익 실현 구간이지만 지금 AI 섹터가 굉장히 흐름을 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몇 주간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이 지금 들어 과매수 구간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수요일에 발표된 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반도체 신규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조금 바닥을 쳤다,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전망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섹터가 좀 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갈 수 있겠지만 상승이 큰 종목들은 앞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좋아질 것입니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해 드리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한 3분기에서 4분기에 많이 잡히고
미국 반도체 기업과 또 연결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반도체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 네, 퍼스트패치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양극재 섹터에서는 좀 반등이 그래도 가장 좀 강하게 나온 편인데, 내일이요. 내일 이제 포드의 스위치 양극재 공급을 추진했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또 해명 공시를 해야 되겠고, 다음 달 4일에도 1조 7천억 규모의 그 포항의 전구체 공장 세운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 공시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 내일 공시를 좀 기다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이제 2022 섹터의 트렌드는 특히 GM에 한 그 밸류체인을 잘 봐야 됩니다. 올해 이제 GM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한 8만 대 정도였는데 올해 북미 쪽의 목표 생산량이 22에서 30만 대거든요. 거의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GM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요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을 뭐 양극재라든가 전구체, 배터리 그런 그 GM에 한 밸류체인 업체들을 잘 봐야 되는데 포스코 밸류체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얼텐셀즈의 양극재라 인조 흑연 음극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 볼 수 있겠고 GM이 현재 2025년까지 EV 픽업트럭 예약 건수 주문 건수는 10만 건에 달한다고 IRS에서 얘기를 한 상태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에 있는 얼텐셀즈가 이 공장이 1분기부터 배터리 출하되기 때문에 여기 양극재 들어가는 포스트패치에 당연히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30년까지 양극재랑 음극재 각각 생산량 10만 톤, 100만 톤과 37만 톤 이거 여전히 그 유지하고 있고 현재 캐파에서 9배, 6배 이제 증가 목표니까 이게 유지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아마 LFP 양극재라든가 그 단결재 양극재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확대되면서 단결재 양극재에 대한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판가도 높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동사에 이제 수익성 전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 달에 전구체 및 니켈 생산 원료 생산 공장 지금 화이코발트랑 이제 투자 양이 그 MOU죠. 이거 체결했는데 포항 블루베리 단지에 아마 1조 2천억 정도 투입해서 이제 공장 지을 거고 연간 4만 5천 톤 전구체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사실 6만 톤까지 확대 예정이니까 이 전구체 그 내재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내재화도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구체 생산 능력 확대 전망이 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네, 저는 한미반도체 보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함께 간다고 보실 수 있겠고, TSMC와 이번에 그 하이닉스가 그 생산 일부 공정을 담당하면서 서로 이제 패키징 공정을 이제 하이닉스가 좀 담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패키징 장비는 이제 반도체 업체 장비에 이제 하이닉스가 발주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크게 또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는 TCB의 이제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이제 신규 고객사 확대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이제 수주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가 확보되고 있다는 점은 한미반도체에 조금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 현재 오픈 AI와 관련돼 가지고 메타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제 추가적인 캐파 자체측 개발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수주 모멘텀과 이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반도체가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한 시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주 모멘텀과 실적 개선에 대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